이번에는 목 푸는 법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요. 많은 분들이 목을 푼다, 잠겨있는 목을 풀기 위해서 아니면 큰 소리를 먼저 내시는데, 크게 내는 것 자체가 상대가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립트릴이라는 방법을 권장해 드리는데요. 양쪽 볼에 손을 갖다 대고 저음일 경우에 주음, 고음, 이렇게 저음, 중음, 고음을 오가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고요. 지금 이 입술이 떨리는 모양이 사실은 호흡이 지나갈 때 성대가 접지되고 성대가 진동하는 그 부분 뭔가 흡사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기 전에 이 립트릴을 하시면 좋은 목 풀기가 될 것 같습니다.